자, 사이즈 어때요? 3번망. 오, 엄청 크네요. 네, 3번망이 웬만한 안방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가로폭 사이즈 3m 55입니다. 오. 야, 끝났지요? 끝났네요. 거실도 넓어 보이는 게 이쪽 공간 자체가 다 넓어요. 그러니까요. 네, 입구서부터 이쪽이 다 넓기 때문에 공간 활용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쪽 길이가 6m 50 나옵니다. 하, 엄청 길구나. 쿡방맨이 키가 190에 육박하고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데 아유, 뭐 집 소개하고는 좀 안 맞아. 아니에요. 그리고 크기 자체가 웬만한 널찍한 투룸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널찍하게 공간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 총 5층 16세대로 이루어진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신축 빌라입니다. 주차장은 1층 광폭 필로티 주차장으로 우리 집 주차 100%입니다. 공동현관의 엘리베이터에는 3, 4호 라인, 1, 2호 라인 각각 한 대씩 두 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다양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투룸과 쓰리룸 구조인데 이렇게 널찍한 투룸도 있고요. 이렇게 특별하고 널찍한 쓰리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저 호빵맨과 함께 집 보러 가보입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안전한 주택분양 길잡이 하마TV의 호빵맨이에요. 지금부터 호빵맨과 함께 실내를 같이 보실게요. 전실은 아담합니다. 근데 실내 안쪽으로는 확 트이게 넓게 잘 나왔어요. 자, 안쪽으로 들어오실게요. 자, 바닥은 전체를 강화마루로 쫙 깔아놨고요. 전체가 다 강화마루고 방까지도 통일화시켜놨습니다. 자, 들어오시자마자 뭔가 구조가 특별하지요? 어? 주방이 왜 없어요? 주방이랑 거실이랑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고요. 네. 안방까지도 저쪽으로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자녀분들이랑 부모님들 따로따로 방 쓰고 이렇게 좀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구조가 잘 돼 있어요. 네, 소개해 보세요. 네, 이쪽으로 또 공간도 많이 남아 있죠. 여기가 난 주방인 줄 알았거든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 공간들도 보시다시피 진열장 짜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장을 짜놓으셔가지고 옷 수납이나 이런 것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굳이 이쪽에다가 뭐 수납장 안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오늘 3번방, 2번방 안방들이 다 큽니다. 오. 제가 그럼 들어오시자마자 바로 3번방을 보여드릴게요. 3번방하고 2번방이 나란히 있네요. 네, 나란히 똑같이 있습니다. 자, 바닥은 강화마루고요. 벽면은 고급 실크 벽지입니다. 자, 사이즈 어때요? 3번방. 오, 엄청 크네요. 네, 3번방이 웬만한 안방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네, 가로폭 사이즈 3m 55입니다. 오. 야, 끝났지요? 끝났네요. 자, 세로폭 사이즈 2m 80 나옵니다. 오, 많이 크다. 이야, 웬만한 진짜 빌라 안방이고요. 그렇죠. 큰 침대 놓으시고, 큰 옷장 놓으시고, 큰 책상 놓으셔도 다 커버가 됩니다. 그러게요, 그러게요. 네, 넉넉한 사이즈의 3번방이고요. 창도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으니까 환기나 체감 걱정도 없어요. 너무 좋다, 3번방. 네, 3번방이 이렇게 크고, 2번방도 똑같이 커요. 복사 붙여넣기를 해놨는데, 여기가 2번방입니다. 오. 똑같이 바닥이랑 벽면 똑같이 통일화 시켜놨고요. 네. 이쪽 사이즈도 세로폭이 2m 80이고요 가로폭이 3m 55 나옵니다. 오, 똑같네요. 그러면 완전히 똑같이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방 가지고 싸우진 않겠다. 네, 우리 자녀분들 진짜 3m 55 나오는 2번만 3번만 가지면은 완전 최고죠. 기분 최고죠. 아, 저 어릴 때만 생각해도 와, 이 정도 방이면은 다 넣을 수 있잖아요. 아유, 우리 어릴 때 이 정도 방이면은 이 한 칸에서 온 가족이 다 살았죠. 아, 그렇죠. 이불 깔아놓고 이쪽에서 쭉 다 잤지요. 그죠. 밥도 먹고 먹고 잠도 자고 여기서 다 했죠. 다 했어. 저 다 했어. 똑같이 창도 크게 나와 있고요. 천장에 LED등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방들을 다 밝게 비춰줍니다. 자, 이제 그럼 제가 거실을 보여드릴게요. 거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거실 뭐야? 아, 거실도 넓어 보이는 게 이쪽 공간 자체가 다 넓어요. 그러니까요. 네, 입구서부터 이쪽이 다 넓기 때문에 가로폭이 다소 좁더라도 이렇게 깊이가 깊으니까 맞아요. 여러모로 다양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이쪽 가로폭 사이즈 2m 80 나오고요. 오. 공간 활용을 또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쪽 길이가 6m 50 나옵니다. 하,
엄청 길구나. 제가 이쪽 길이를 재드린 이유가 원래 보통 이쪽 길이가 주방이랑 거실 합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어차피 주방은 반대편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쪽 길이 다 쓰시면 돼요, 거실로. 주방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만큼 크기면 딱 거실하고 방 두 개 했을 때 네. 주방 합쳐진 투룸 크기보다 크다. 아, 그쵸. 네. 근데 지금 반만 보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반만 봤는데 투룸보다 커요. 맞아요. 이쪽 거실에서는 TV 이쪽으로 놓으시고요. 아트월 네. 이쪽으로는 소파월 4인용, 5인용 두시면 됩니다. 네. 거실도 통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단열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환기나 채광도 잘 됩니다. 자, 그러면은 특별한 구조 이쪽으로 다시 한번 더 반대편으로 가볼게요. 오, 여기 뭐야? 여기 아까 처음에 들어왔던 여기가 이제 중문이고요. 그쵸, 그쵸. 이쪽 자리도 다 넓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 이사님이 찾으셨던 주방 있고요, 메인 욕실 있고요, 안방 있고 다용도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제가 그럼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집 두 개를 하나로 합친 듯한 느낌. 아, 맞아요. 딱 그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를 깔끔하게 타일로 시공해놨습니다. 널찍하다. 네, 깊고 널찍하지요. 호빵맨이 키가 190에 육박하고 몸무게 100kg에 육박하는데 아, 뭐 집 소개하고는 좀 안 맞아. 아니에요. 자, 메인 욕실에 해바라기 수전, 샤워기 수전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 거울 달린 슬라이딩 수납장, 변기통, 휴지거리, 수건거리 다 알차게 다 들어있습니다.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 충분히 쓰실 수 있는 공간 다 나오고요. 이거 진짜 넉넉한 거예요. 호빵맨이 서서 안 넉넉해 보이는데 그렇죠. 넉넉한 거예요. 빈 것도 한번 보여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190에 육박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그렇죠. 네, 깊고 넓습니다. 맞아요. 네. 와, 이거 봐. 호빵맨이 없을 찍는 게 난데. 아, 아니에요. 제가 있어서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 또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요? 네. 금시초문입니다. 자, 요쪽 공간도 이쪽이요? 네. 보여주시면 여기다가 진열장이나 장 짜놓으셔도 되고요. 마음껏 할 수 있겠다. 아니면 냉장고가 많다 하시면 저쪽에 냉장고 놓으셔도 돼요. 오. 냉장고 이쪽에 놔도 되고 뒤쪽에 놔도 되고 이쪽에 놔도 돼요. 와, 뭐 놓고 싶은 데다 다 넣으면 되겠네요. 네. 빈 공간을 워낙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네요.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두 집을 합쳐놓은 크기예요. 여기는 식탁 자리네요. 네, 식탁 자리 이렇게 딱 두시면 됩니다. 오, 좋다 좋다. 식탁 자리도 4인용 충분히 드실 수 있고요.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방은 일자형으로 쭉 되어 있고요. 가스레인지 3구 들어있습니다. 매립형 후드 되어있고 사각형 넓은 싱크대에 그릇 놓는 선반, 그리고 조리 공간은 요쪽 요쪽 다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다 쓰시면 되고 상부장 하부장도 충분히 빼곡하게 다 들어있으니까 주방 용품들도 다 넉넉하게 요렇게 수납하시면 됩니다. 식탁만 딱 놓으면 11자형 주방이네요. 네, 11자형에다가 빈 공간들 다 여유롭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주방에 또 유용한 공간이죠. 우리 주부님들 반하시는 공간, 다용도실이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아, 주방 옆 다용도실도 좋은데 너무 크다. 왕통 베란다. 그러니까요. 네. 탄성 코팅 다 돼 있어서 우리 집 결로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고요. 넓이가 워낙 넓어가지고 세탁기 건조기를 쌓아놓으신다 하더라도 이쪽에다 주방 용품들이나 안 쓰는 짐들 쌓아두셔도 돼요. 너무 잘 돼 있다. 네. 창도 잘 나와 있으니까 환기 걱정도 없고요. 널찍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야, 이 정도 넓은 다용도실이면 우리 주부님들 안 쓰는 짐들 다 재워놓으면 돼요. 자, 여기가 안방입니다. 바닥은 강화 마루고요. 벽면은 고급 실크 벽지예요. 사이즈 안방 답지요. 와, 다 안 들어와요. 진짜 큰 건데 아까 2번방 3번방이 워낙 커가지고 안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커요. 다 안 들어와요. 다행이네요. 사이즈를 재봐드릴게요. 가로폭 사이즈 3m 40 나오고요. 오. 세로폭 사이즈 3m 20 나옵니다. 오, 좋다. 역시 안방다운 큰 사이즈죠. 아, 좋죠 좋죠. 혹시 화장실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오늘 있을 거 다 있습니다. 아, 네. 어떤 거 하세요?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네. 큰 침대,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고 옷장 짜놓으시고 화장대 놓으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고요. 창도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 체감 걱정 없고요. 그리고 오늘 현장 다 크고 모든 게 만족하실 거예요. 구조도 네. 괜찮고. 네. 그 대신 에어컨은 다 없어요. 옵션은 없으니까 챙겨 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가 안방 욕실이에요. 오, 작은 게 없죠? 욕실 뭐 괜찮네요, 이 정도. 예, 요 정도면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나오고요. 샤워기, 세면대, 거울 달린 수납장, 변기통 다 알차게 들어 있습니다. 아담 한 대도 충분히 샤워하실 수 있고요. 용어 보실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요 정도 넓이면 다 되거든요. 저도 다 들어와서 딱 되는데. 그렇죠. 예, 190 안 넘으면 다 돼요. 190 넘어도 될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이렇게 넓은 안방까지 다 보셨습니다. 자, 이렇게 넓
널찍한 3룸 다 보셨습니다. 이사님 혹시 어떠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 네. 우리 자녀분들하고 부모님들 물론 너무나도 가까운 가족이죠. 그렇죠. 하지만 거주 공간에서는 뚝 떨어져 있다는 장점 최고입니다. 네, 맞아요. 2번 방과 3번 방과 안방 이게 뚝 떨어져 있어서 자녀분 두 분이신 분도 상관이 없는데 자녀분이 혼자면 이거 자녀 노다지입니다. 아, 완전 프라이빗한 우리 자녀분의 공간을 쓰실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크기 자체가 웬만한 널찍한 투룸을 합쳐놓은 거기 때문에 널찍하게 공간을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현장 주변으로는 인천 1호선 부평 삼거리역을 도보 5분으로 갈 수 있는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또 지하철 1호선 백운역을 도보 9분으로 갈 수 있는 더블 역세권입니다. 물론 초중고등학교도 밀집해 있는 학세권 도보거리고요. 주변에 시장, 마트, 다양한 인프라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큰 공원과 산도 주변에 있기 때문에 산책하거나 운동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제 분양가를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분양가는 현장 사정상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입주군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면은 저 호빵맨이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 하마TV 호빵맨은 또 다른 꿀매물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마TV의 호빵맨이에요. 촤! 오케이.